미국 컨퍼런스 보드는 29일 9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103.0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 수정치인 101.3은 물론 전문가들의 예상치 96.0을 크게 웃돈 수치입니다. 하지만 6개월 이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지수는 91.6에서 91.0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경기 둔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와 케이스 슐러는 29일 7월 주택가격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6월 4.5% 상승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부동산 지표는 다소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전날 미국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8월 잠정주택 판매지수가 전월 대비 1.4% 감소한 109.4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소비지출 증가와 건설업 호조에 힘입어 상향 조정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연율 기준으로 3.9%를 기록했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수정치이자 시장 예상치인 3.7%보다 상향된 것입니다. 시티그룹은 28일 2016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9%로 낮췄습니다. 시티그룹은 지난 5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내다본 바 있습니다. 시티그룹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세계 경기 침체가 빠르게 커지고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다며 중국 경기 침체가 이번 전망 조정의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생시와이드 박진영입니다. 추석 연휴 모두 잘 보내고 오셨는지요? 이 달콤한 연휴는 늘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자, 우리가 가족과 함께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내고 있는 동안의 연휴 기간, 글로벌 증시는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요. 이 연휴 기간에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까지 일제히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월요일에 폭락했던 뉴욕 증시는 간밤에는 혼조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글로벌 증시가 침체가 됐던 만큼 올해 쉰 이후에 열리는 우리 증시도 오늘 조금 불안감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오늘입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글로벌 마감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뉴욕 지수 어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3%, S&P 500 지수는 0.12% 올랐고요. 나스닥은 0.6%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주택 가격 지수와 소비자 신뢰 지수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조금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나 싶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간밤에 애플의 주가가 3%나 넘게 하락을 했고요. 이 월요일에 6% 넘게 하락했던 바이오 업종의 추가로 또 떨어지면서 지수에 또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어제 전체적으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영국 지수는 0.8% 하락했고 독일 닥스 지수는 0.4%, 프랑스 깨크 지수는 0.3% 하락했습니다. 자, 유럽 중앙은행이 주요 국가의 물가 상승률을 발표를 했는데요. 주요 회원국 중에 하나인 스페인의 물가 상승률이 -1.2%를 기록하면서 기대에 좀 못 미치는 성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시장에 전체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유가는 어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WTI는 1.8% 오르면서 배럴당 45.2달러 기록을 했고요. 브렌트유는 1.9% 오른 48.2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중국과 일본 증시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어제 니케이 지수가 아주 크게 하락을 했었네요. 전일 대비 4% 넘게 하락을 하면서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에 더해서 원자재 가격 부진이 겹치면서 이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중국의 상해종합지수는요, 2% 하락하면서 3038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나 경기 둔화 우려감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월요일에 발표됐던 8월의 중국 제조업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불안감이 또 나타난 데다가 일본 증시가 큰 폭으로 밀린 것에 대한 영향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마감했던 금요일 우리 시장은 관망세를 보이면서 약보합 마감을 했었는데요. 코스피는 0.22% 하락한 1942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0.17% 내리면서 682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날도 외국인의 매도세는 이어졌습니다. 코스피에서 3천억 원 가까운 매도세가 나왔었고요. 코스닥에서도 300억 원 넘게 외국인이 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연휴 기간 동안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가운데 우리 증시는 휴장이었기 때문에 큰 하락은 일단은 피했지만요. 연휴 직후에 급락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추석 연휴가 끝나고 어느새 오늘이 9월의 마지막 장입니다. 내일부터는 10월의 장이 시작이 되고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도 알찬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의 주요 이슈와 전망, 경제학 교수에게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5일에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는 결국 3.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속보치 2.3%, 수정치 3.7%보다도 더 상향된 모습입니다. 자, 이에 10월에도 미국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옐런 의장이 일단 연내에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미국 금리를 10월에 올릴 가능성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 거시경제 통계에도 아마 미국이 가장 그 선진국일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속보치하고 수정치하고 확정치 그 세 단계로 발표를 하죠. 2분기 GDP의 성장률의 그 확정치가 나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무려 3.9%를 기록을 했고요. 기존 수정치였던 3.7%보다도 0.2%포인트 높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비가 상당히 그 강세를 나타냈고, 미국 GDP에서 소비 지출이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헬스케어 운송 분야 중심으로 해서 그 서비스업 분야의 그 지출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떨어지고 그 유가 하락 때문이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또 뭐 쭉쭉 오르면서 이 소비자들의 예산 제약이 상당히 완화되고 또 자산 이른바 자산 효과에 따른 어떤 소비 증대 효과로 또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부동산 경기가 뭐 여전히 좋다 보니까 건설업 투자도 GDP를 상승시키는데 크게 그 일조를 했고요. 하여튼 이런 그 여러 가지 미국의 그 실물 경제 각종 그 지표상의 그 강세는 말씀하신 대로 미국 금리 인상이 상당히 중요한 명분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그 자넷 옐런 그 페드 의장은 여전히 그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뭐 어떤 가능성을 뭐 강력히 시사하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마 그 중국일 것 같은데 그 미국 경제가 이와 같이 그 성장률이 계속 그 호조를 보이고 그러면서 중국의 그 어떤 그 네거티브한 그런 충격에 대한 흡수력이 뭐 충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금리를 그 올릴 기세일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10월에 그 FOMC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적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표도 좋았죠. 주택 지표와 함께 소비자 신뢰 지수도 괜찮았던 만큼 이 10월에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 뉴욕 증시는요, 유난히 주목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은요, 10월 1일부터 당장 다음 회계 연도가 시작이 되죠. 오는 10월부터 적용이 되는 2016년 회계 연도 예산안 통과가 이 공화당의 반대로 지연이 되면서 미국 연방 정부가 문을 닫는 셧다운 가능성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일어난다면 세계 경제에는 또 다른 타격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번 주에는 물가지표 그리고 고용지표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요. 이번 주 미국의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예, 한 2, 3년 전에도 미국 그 의회에서 미국 정부 그 채무한도를 놓고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그 합의를 적절한 시한 내에 이끌어내지 못하면서요. 미국 그 정부 그 셧다운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른바 그 재정 절벽이란 말이 그 갑자기 또 유행을 하기도 했었었는데요. 그 직후에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또뭐 강등되는 그런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다시 현재 미국 그 셧다운, 즉 정부의 그 일부 그 폐쇄 문제가 또그 예상치 않게 세계 경제의 그 악재로 부상을 하는 중인데, 현재 그 예산안 처리 그 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공화당하고 민주당에서 그, 대립을 하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어떤 그, 이, 어떤 낙태를 지지를 하는 그 가족계획단체에 대한 그 어떤 재정 지원을 중단하라라고 하는 그이 공화당의 요구 때문인데요. 하여튼 오늘까지 그 9월 30일까지가 그 회계연도 끝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합의 그 9월 30일까지 합의를 뭐 미국 시간으로 9월 30일까지 합의를 못 한다면은 10월부터 미국 공무원의 뭐 상당 부분은 그 아주 필수적인 분야를 빼고는 뭐 강제 휴무가 되고 그러한 그 정부 업무도 뭐 잠정 중단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과거 그 경험을 보았을 때뭐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다고 생각되고요. 아마도 미국 시간은 9월 30일 오후 12시 이전에 뭐 아주 극적으로 그 타결되지 않을까 한번 점쳐봅니다. 그리고 뭐그 아주 뭐 작은 가능성이지만은 뭐 실제로 셧다운이 실제로 발생한다고 하면은 뭐 미국 경제도 큰 혼란이고 전 세계 경제에도 상당히 그 부정적인 충격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의 그 PCE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아마 그 연율로 한1.3% 정도 그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아직 그 물가가 그 FRB의 그 목표치인 2%에는 여전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FOMC가 금리를 동결하는 뭐 이유 중에 하나로서 실제 물가가 아직 그 원하는 수준만큼 이르지 않았다라는 뭐 그런 그 발언을 지난달에 하기도 했었었는데요. 한편 고용 부분에서는 여전히 또그 호조를 뭐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비농업 분야 그 신규 고용이 한 20만 명 정도로 전망되면서 그 전달에 17만 한 3천 명은 크게 상회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셧다운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는 전망을 주셨고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여러 가지 지표 조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확인해야 될 것은요, 지표 외에도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10월 2일까지 계속되고요. 그중에서 제넷 옐런 미국 연준 의장이 오늘 또다시 연설에 나서고, 또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오늘 발언을 앞두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이미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요, 연내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제일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연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그 제니 옐런 의장은 물론이고요. 그 연준 그 여러 위원들의 무려 한 11차례 이상의 그 공적인 연설이나 그이 방송 기자하고의 그 인터뷰 등이 있는데요. 뭐 상당히 중요한 그 발언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온통 지금 그전 세계가 미국의 그 금리 인상 또는 그 통화 정책에 주목을 그 하고 있고 결국 그 10월이냐 12월이냐의 문제로 지금 좁혀진 것 같은데 특히 또 10월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도 상당히 그 확률적으로 그 작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번에 그 연설에 이번 주에 연설에 나서는
그 페드 위원으로서는 말씀하신 그 윌리엄 더들리 뉴욕 FRB 총재를 포함을 해서 그래서 강경파보다는 그 온건파가 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더들리 총재는 연내 아마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지난달에 그 미국 경제가 그 해외 시장 불안으로 FOMC에서 그 금리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또 발언을 하면서 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던 그런 인사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 나눴듯이 그 미국 그 GDP 성장률이 상당한 그 강세를 그 보이고 있고 이 고용 부분 뭐 상당히 또 강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건설 포함해가지고 주택 부동산 분야는 뭐 이미 호황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문제는 그 말씀드린 그 물가하고 그 뭐 중국일 텐데 사실 물가보다도 뭐 중국이 더 그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아무리 그 온건파가 뭐 있다고 하지만은 FOMC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그야말로 금리를 올리고 싶어서 뭐 그야말로 안달이 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인데 하여튼 그 중국 경기 둔화가 미국에 그 미치는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뭐 판단을 한 즉시 아마 금리를 올리고자 그 아주 뭐 크게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연준 위원들의 연설 내용도 자주 엇갈리고는 있지만요. 일단 시장의 주요 위원들의 연설에 꽤 많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어떤 위원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계속해서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9월은요. 추석 연휴가 있어서인지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이 9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 10월 증시가 시작이 되는데요. 10월에 우리 증시 어떤 전망이 있을지 어떤 변수가 있을지 알아봐야겠죠. 무엇보다 10월에는 3분기 기업 실적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인데요. 네, 증시가 전반적으로 크게 그 방향성이 없이 뭐 흘러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그래서 이른바 뭐 박스권 장세라고 뭐 불리는 뭐 1900에서 2000 뭐 그리고 올라봤자 한 2100 수준을 벗어 한 몇 년 전부터 한 5, 6년 전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요. 그래서 아마 주식 투자자들에게 뭐 상당히 그 큰 실망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가 뭐 지난 그 최고치를 기록하던 한 6월 7월경의 시기에 비해서 뭐 주가가 그 중국 그 사태로 많이 빠진 그 상태이지만 중국 충격에 의해서 국내 증시가 그 대거 폭락하는 상당히 그 두려운 경험의 그 트라우마가 아직은 뭐 지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저가 매수다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뭐 주식 투자자들이 그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여전히 그 증시를 그 지배하는 요인은 외부적으로는 G2, 미국하고 중국이고, 내부적으로는 아마 3분기에는 기업들의 그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그 계속 말씀 나눴듯이 그 미국의 금리 인상 빠르면 10월에 개최되는 그 FOMC 회의에서 뭐 단행됐으니 가능성도 없지 않고요. 금리 인상 실제로 뭐 이루어지면은 뭐 증시에 뭐 단기적으로 상당한 그 충격과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한데 또 그 대내적으로 그 기업 실적도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최근에 한국 경제가 소비 분야 부분에서 부시가 다소나마 살아난 것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10월 증시 역시 이렇다 할 뚜렷한 방향성까지는 좀 점치기 힘든 모습인데요. 일단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5개년 경제 계획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중국의 5중 전회가 10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분야에서 또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중국에서 10월에 열릴 예정인 5중 전회에서는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점쳐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그 중국 경기가 아마 7%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각종의 그런 어떤 그 방어책인데 이 그 워낙 그 경기 둔화세가 상당히 그 둔화의 그 진정 국면 그 진정이 아니라 더 그 크게 전개되어 가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그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강력한 그런 경기 부양책이 이 그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그 중국의 그 통화 정책에서도 사실 그 이 재활인율 쪽은 그 지급 준비율 쪽은 좀 아직 그 많이 그 건드리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인데
그쪽의 그 지급준 비율 자체를 뭐 낮출 이런 정책이 훨씬 더그 강력한 정책이 될 수도 있겠고, 지금 이 말씀하신 이 중국의 회의에서는 아마 이 중국의 그 재정 지출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계획들 또 어떤 시행들이 그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또 요즘 들어서는 부쩍 환율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3분기 어닝 시즌에 환율이 또 중요한 키워드가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에 외화 부채가 과도하지 않은 기업에 이 관심을 조금 더 가져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전체적인 환율 움직임과 더불어서 어떤 기업에 주목하는 게 좋을지까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기업이 자금 조달하거나 그 거래상에 있어서 그 신용 거래를 하는데요. 국내 경제에서는 뭐 당연히 원화 표시로, 그리고 국제 거래에서는 당연히 달러 표시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 거래에서 앞으로 받을 돈이 외화 자산이겠고, 그 갚아야 될 돈이 이제 외화 부채인데요. 이런 그 달러 표시이다 보니까 그 환율에 따라서 그 원화로 평가한 크기가 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회계라고 하는 건 당연히 원화 표시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외화 부채나 외화 자산의 비중이 상당히 좀큰 경우에는 기업 실적이 환율에 크게 그 노출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좀뭐운 나쁘면은 뭐 영업은 열심히 잘 해놓고도 그 외화 부채 분야의 그 어떤 원화 평가치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실적이 안 좋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 환율 변동성이 지난 한 2, 3년간 한 1,100원 수준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속되어 왔는데, 그때 비해서는 그 지난 그 중국 그 경기 둔화, 그리고 중국 증시 폭락, 그리고 미국의 그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인해서 그 변동성이 그 상당히 그 높아진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기업의 어떤 그 실제적인 어떤 경영 실적도 중요하겠지만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그 외화 표시 자산이나 그 외화 표시 부채를 좀더잘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3분기 어닝 시즌에서는요, 기업의 경영 실적에 더해서 외환 표시 자산을 조금 더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님과 함께 글로벌 경제 이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요, 글로벌 정치가 막 요동을 쳤습니다. 그죠? 그나마 우리는 명절을 보내면서 그 글로벌 정치를 다 겪어가지는 않았어요. 그 변동성을. 그러니까 이제 오늘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그더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그러면 명절 동안 있었던 이 글로벌 정치가 오늘 우리에게도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시장이 열리고 그리고 중국장이 개장해 봐야 알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변동이 있었지만 결국 전일은 글로벌 증시가 조금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 그것이 우리 증시에 일단은 좀 지극히 부정적인 부분은 아닐 것이다라고 일단 낙관론을 조금 보여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 너무 걱정하는 마음보다는요, 자, 이제 월 말입니다. 오늘 마감으로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죠. 이 월봉의 마감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 지난달이 조금 좋지 못했다. 이번 달도 역시 그렇게 좀 변동성이 나왔지만, 결국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자면, 하락적으로 가는 방향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렸던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한은 주가는, 즉 위험 자산인
주식 쪽으로 자금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참고해 보시고 어떻게든 긴 안목의 관점을 계속 유지를 하시라는 얘기를 꼭 좀 전해드리면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신은요, 뭐 오늘 그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의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외신들은 오늘 뭐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시장 변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전부 우리 오늘 서울경제신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자고요. 다뤄야 될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발췌해온 기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기문 유엔 총장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반기문 대망론 현실화 예고, 이런 기사가 나오죠. 자, 박 대통령과 반 총장과 7차례 만난 이유는? 자,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마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이제 대선 관련주들이 확실히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때부터 안철수 의원 관련주였죠. 미래산업이 정확하게 100%를 튀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지금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죠. 안철수 의원 관련주도요. 근데 반기문 유엔 총장의 명확한 대답이 없는 한은요, 이 반기문 유엔 총장 관련주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처음에 먼저 움직이는 것이 대선 관련주는 인맥 관련주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인맥 관련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보성 파워텍, 한창, 뭐 CCS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그죠? 근데 보성 파워텍은 이 반기문 유엔 총장의 동생, 이 바로 보성 파워텍의 부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인맥 관련주들이 가장 먼저 움직인다는 거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지난주에 벌써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확실히 나오기 전까지는 그 기대감으로 계속 조정을 주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야 되냐. 반기문 유엔 총장 관련주는 조정 시 매수 전략으로 가시면 됩니다. 조정 시 매수 전략으로 가서 시세가 크게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들 차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련주들은요, 인맥 관련주들은 실적으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전부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가 거품 빠집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올라올 때 그때 파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절가를 잘 잡아놓고 대응하시는 전략. 이런 점들은 철저하게 주식시장을 보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직장에서 느긋하게 계시는 분들은 이런 관련주를 사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중장기 성장주 그리고 장기적 성장주를 잡아가셔야 되고 이런 테마성, 그러니까 인맥 관련주들은 어떻게든 장을 계속 보실 수 있는 분, 장 중에서도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만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를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부터 오늘 말일부터죠. 이제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이런 대선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십시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체험 신청 폭주 조기 마감, 미 출격, 삼성페이 대박 예감. 자, 이런 것들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삼성페이 베타판에 대한 얘기예요. 테스트 참가. 삼성전자가 미국판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테스트 참가 희망 신청자가 응모자가 넘쳐서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의 삼성페이는요, 루프페이와 동일한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쉬운 시스템이면서도 여러분들 광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스마트폰을 카드 체크기 근처에 갖다 대기만 하면 돼요. 그죠? 이건 근거리 무선 통신하고 그 다음에 마그네틱 방식을 결합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삼성페이 쪽,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애플페이보다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삼성페이가 더 획기적인 방법이다. 이 루프페이를 인수하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애플페이는요, 어떻게든 단말기가 있어야 돼요. 그들이 단말기를 구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식당을 가든 음식점을 가든 술집을 가든 카드 체크기가 없는 데는 없죠. 그 카드 체크기 근처에 마그네틱 방식과 이 NFC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을 결합한 방식, 이것이 바로 삼성페이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발빠르게 루프페이를 삼성 이 인수를 한 것이고요. 이 삼성에서 인수하고 난 다음에 이걸 바로 SK로 갖다 붙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결국은 NFC 시장의 성장성, 그래서 파트론을 계속 유심하게 지속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NFC 시장의 성장성, 그리고 NFC 관련주들 여러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루프페이 방식, 그 SPay의 방식이 계속 인기를 끌고 있다. 전체적인 전자결제 시체, 전자결제, 그 중에서도 이런 SPay 관련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마켓쇼가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네 종목을 꼽아드린 게 있죠.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그 다음에 하이셀, 요 네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크게 상승했어요. 근데 전체적인 마켓쇼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시에 이것도 잘 매수를 하시면 전체적인 마켓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 성장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쪽은 직장인분들이 투자하기 좀 더 쉽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바로 보고 가도록 할게요. 해외 진출, 인프라 투자 등 3I 강화 키운다. S1, 블루에셋 세 동력으로 키운다. 자, S1이 이 블루에셋을 왜 선택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S1이 왜 선택했을까요? 이제 어떤 보안 시큐리티 이쪽에 어떤 한계성을 그들이 절실히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합 솔루션 시스템 이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이 통합 솔루션은요, 결국은 건물 관리부터 시작해서 건물의 청소, 유지, 보수 이런 걸 모두 체계화된 시스템, 스마트화 시키는 시스템, 그것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이요, 사물 인터넷을 입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만물 인터넷을 입혀가는 이유는 바로 이런 모든 S1까지도 바로 이런 만물 인터넷을 입혀서 통합 솔루션, 통합 보안 솔루션, 통합 유지 솔루션, 그런 모든 것들을 그들이 시장화를 해서 그들이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건물에 관계된 모든 이 건물조차도요, 모든 것은 용역회사가 맡아서 알아서 처리를 하고 그들이 작업을 하고 합니다. 저희가 있는 이 서울경제TV 이 건물조차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 지금은요 청소, 그 다음에 보안에 대한 용역에 대한 부분들만 그들이 담당하고 있죠. 그런데 보안 쪽에서도 그러니까 야간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담당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통제화된 시스템, S1의 시스템과 그들의 용역 시스템을 결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합 솔루션 시스템, 이 작은 외주 시장조차도 그들이 다 먹어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S1은요, 지금 이런 누구보다 원스톱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것을 원스톱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S1이 더 훨씬 빠르게 성장성을 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이 S1의 성장성은 굉장히 발빠르게 급격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S1 조정시 계속해서 매수 전략 잡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 S1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 신고가를 향해 달려갔을 때 지금도 주가는 계속 좋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보보안부터 시작해서 이제 청소, 유지, 보수 모든 것을 건물 관리에서부터 매각까지 다 도와주는 그런 어떤 통합 솔루션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 그리고 그들이 분양 사업까지 같이 해준다는 통합 솔루션 시스템,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부동산 종합 서비스 브랜드, 자, 블루에셋입니다. 이것이 S1의 신성장 동력인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S1이 왜 조정 들어왔을 때 또다시 매수 전략을 잡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자, 웨어러블 이용자 70배 폭증했다. 10개월 새 3,542명에서 23만 명으로 휴대전화 가입자 증가폭도 제쳤다. 자, 제가 얘기했죠. 이 웨어러블 시장의 성장성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 여기 기사에 보면요, 이런 게 나옵니다. 휴대전화 가입자 수와 그리고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무선 데이터 사용량도 5.7배나 증가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동전화 가입자 1인당
무선 데이터 트래픽은 7월 2700MB 기록해 해당 통계 처음 집계된 지난 2012년 1월 470MB 이후 5.7배 늘었다. 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왜 통신이 먼저 정비가 돼야 되느냐면 이 웨어러블 기기가 많아질수록 이런 트래픽 초과 현상들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IPv4 4개짜리 라인 갖고는 여러분들 감당이 안 되니 IPv6 6개짜리 회선을 바꿔야 되는데 그 중심에 서 있는 게 S넷이라는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미리 여러분들께 다 얘기 드렸던 겁니다. 이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얘기 드리고요. 신문 읽어준 남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 드렸던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결국 두 배씩 다 올라왔던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기사가 나온다는, 즉 팩트로서 나온다는 것은 이 사물인터넷은 명확히 대기업들이 가고자 하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이고 그 진행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 통신부터 정비가 돼야 되니 그들 종목군들이 또다시 먼저 치고 올라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바로 앞으로의 성장성을 잡아가는 부분이고 성장성이 잡혀야 종목에 대해서 아 이것은 어디까지의 성장성이고 앞으로 미래시장은 어디에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눈에 탁탁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좀 신문이라는 이 팩트를 통해서 잡아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5년 후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대세다. 자, 이게 플렉스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시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디스플레이의 성장의 한계적 부분이죠. 디스플레이가 이제 성장해봤자 여기서 이 소재 LED에서 OLED, OLED에서 AMOLED 여기까지가 한계치예요. 그럼 디자인은 사각에서 더 이상 뭐 사각 둥근 모서리 이거에서 더 이상 크게 바뀔 게 없어요. 이제 어떤 하드웨어적 성장의 한계치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선택한 것은 소프트웨어적 성장을 같이 있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적 성장의 측면에서 그들이 운영체제를, 즉 타이젠이라는 운영체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드웨어적 성장은 이제 어느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폴더블, 플렉시블, 결국은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커버드, 그러니까 휘어져 있는 거, 구부릴 수 있는 밴더블, 돌돌 말 수 있는 롤러블, 그 다음에 잡아당기면 늘어나는 스트레치블. 자, 이런 식의 디스플레이의 변형이 올 수 있다. 즉 하드웨어 쪽으로는 이 디스플레이적 성장 쪽으로는 이쪽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은 커버드나 밴더블이나 롤러블이나 스트레치블은 결국은 뭐냐면 늘어뜨리든 왜든 간에 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뭐냐면 플렉시블이 그 핵심이라는 얘기죠. 그 플렉시블 쪽에서 보면 결국은 이제 그 디스플레이 쪽,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관련들이 굉장히 경쟁 업체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다 보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플렉시블의 핵심 소재에서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는 얘기입니다. 플렉시블 핵심 소재, 그 AMOLED 쪽에서, 그러니까 OLED가 안 되면 플렉시블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OLED 먼저 온다는 얘기입니다. OLED 시장이 먼저 뜬다는 얘기고 AMOLED 시장이 먼저 간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좀 진화 속도가 빠른 OLED가 먼저 간다는 얘기죠. 그럼 OLED 장비 관련주들, OLED 관련주들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죠? 많이 드렸습니다. 톱텍에 대한 얘기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비아트론에 대한 얘기도 드렸었고요.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게 먼저 가야 플렉시블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꼭 좀 참고해 보세요. 자, 다음 기사는 다 읽었고요. 여러분들께 투자 제안.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악재가 이제 소멸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시장은 점진적으로 상승이 예상되어질 수 있는 충분한 구간입니다. 여러분들은 글로벌 초저금리라는 기준점을 딱 세우시고 거기서 차근차근 모아가시면 됩니다. 예.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근이었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국내 시장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아데나 투자 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 기간 동안 세계 시장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은 연휴 덕분에는 그 흐름을 크게 타지는 않았는데요. 이 연휴 직전인 지난주 금요일에는 국내 시장의 관망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리뷰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지난주 시장 먼저 좀 살펴보고요.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그리고 연휴 기간 글로벌 증시 어떻게 움직였는지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부분은 뭐니 해도 중국 제조업 지표의 다소간의 좀 부진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시장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조금 시장 지금 불안한 심리를 확대시키면서 추석 연휴를 맞이하였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추석 이후에 대한 불안감, 결국엔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이슈들이 다시금 제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 내 관망 심리가 크게 팽배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석 전 하루 전 지난주 시장 같은 경우에 특징 없는 큰 어떤 그 모멘텀이 없는 모멘텀 부재 속에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뭐니 해도 폭스바겐의 그 디젤차 그 계기 조작에 따른 어떤 그 자동차 이슈 부분에 의해서 시장 내 뭐 전기차 이슈도 크게 좀 그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 나타났었고요. 이에 따라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관심 역시 고조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지난 추석 연휴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지나면 이제 그 시장이 되겠죠. 우리 시장이 휴장하는 사이에 글로벌 증시 크게 움직이는 다소간의 좀 하락을 많이 보이는 특히나 유럽 증시를 중심으로 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듯한데요.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감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중국의 기업 실적 그리고 일본에 대한 일본 기업들에 대한 기업 실적 자체가 기대보다는 상당 부분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분위기 크게 나타났었다라는 것. 그리고 유럽 시장의 큰 폭 하락 분위기는 뭐니 해도 유럽 자동차 시장, 유럽 자동차 메이커들, 뭐 BMW, 아우디까지 좀 확산하는 그런 분위기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뭐 폭스바겐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의 투자 심리, 우려감을 확대시키는 어떤 그 중앙에 자리 잡았다라고 정리가 있을 듯 합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의 특징을 보였던 업종 종목들 간단하게 좀 살펴보게 되면요. 현대차에 대한 지배구조 조정 개선 이와 관련된 일단 뭐 정의선 부회장의 그 지분 매입 소식이 이제 그 시장 내에 알려지게 되면서 현대기아차 그룹의 기업 지배구조 조정이 개편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그 기대감 나타나면 현대글로비스 중심으로 해서 큰 폭 상승이 있었다라는 그 부분 우리 시장에서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폭스바겐 이슈 지금 일주일 내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번 주 역시 그 잠잠하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에도 역시 전기차 관련주 특히나 삼성 SDI와 LG화학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상승이 분명히 나타났었다라는 것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한편으로 조금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우리 시장 내 영향을 줄 만한 요소이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한국형 전투기 이 사업에 대한 차질 우려감이 지금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항공우주 17%가 넘는 급락이 나타났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도 역시 한국항공우주 이번 주 급락 이후에 좀 다소간의 좀 반등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 부분 그 사업기 차질 우려 부분은 일단은 조금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따라서 어떤 그 반등 반락이 계속될 때 한국항공우주 조금 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상당 부분 아직도 좀 비싸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다라는 것,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어떤 모멘텀 기대감으로 사셨던 분들은 일단은 조금 좀 정리해 보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간편주들의 급등 부분 100%가 넘는 급등 부분 나타났었죠. 장 이제 그 장 후반 지난주 특히나 이제 그 뭐 목요일 금요일로 갈수록 한국 전자 인증이랄지 정보 인증이랄지 이런 종목들 장 초반에는 하락으로 시작했다가 이내 상승해서 마감하는 반등락이 그 크게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제가 우리 시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장의 관심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간편 모바일 관련주. 하지만 이제 그 분명히 이제는 기술적인 어떤 그 영역으로 들어갔다라는 부분들 계속해서 끌고 가기에는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 한 템포 죽이고 접근하자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연휴 이전에 가물가물하던 이 이슈들을 다시금 짚어주셨습니다. 전기차 관련주와 삼성페이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고 한국항공우주가 크게 하락했던 시장이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자, 추석이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 10월장입니다. 이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앞으로의 국내 증시는 어떤 방향성 예측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개장 이제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제는 다다음 주 정도에 우리 시장 내 특히나 이슈가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은의 금리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FOMC의 9월달 회의록 공개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어떤 그 기업 잠정 기업 실적 발표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추석 이전, 추석 이후 과연 달라진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생각을 해본다라면 글로벌의 어떤 그 투자 심리 자체가 한편으로는 지금 자동차 이슈로 몰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기업 실적과 전체적인 이제 그 미국 그 금리 인상 이슈로 지금 쏠려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기에 뒤를 받쳐주는 것이 중국 기업들의 중국의 어떤 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도 먹구름이 크게 걷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결국에는 조금 좀 투자의 어떤 그 방향을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갖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큰 의미에서 의미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좀 틈새 시장을 계속 좀 노려야 되겠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결국은 국내 증시의 방향은 중국의 국경절 연휴에 쏠릴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아무래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특히 이제 어제 그런 뉴스도 나왔죠. 중국에서 자동차 관련 특히나 이제 그 소형차 관련 소비세를 10월 1일부터 절반으로 인하하겠다라는 그런 소식. 지금 현행 10%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5%로 인하해서 지금 이제 실시하겠다라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자동차를 내구재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 소비를 부양하겠다라는 정부의 중국 정부의 의지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것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수출 비중 그리고 중국 내 생산하는 비중이 소형차의 비중이 80%가 넘는다라는 것 그만큼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런 큰 부분 속에서 결국은 중장기적 단기적인 차원 그리고 중장기적인 차원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3분기 기업 실적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이슈가 결국엔 시장 내 계속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큰 의미에서는 박스권을 크게 벗어나기는 상당 부분 어려울 것이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1920선에서 1960선을 전후한 좁은 박스권 상황이 당분간은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 특히나 조금 좀 중국 소비와 관련된 소비재 중심의 어떤 그 틈새 시장 공략이 조금은 더 바람직해 보이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방향 일단 박스권 장세를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중국의 국경절 연휴가 결정지을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 주신 만큼 중국의 움직임, 소비 관련주들까지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휴가 끝난 지금 새로운 테마주에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추석 이후에 테마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되는지까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추석 이후에 어떤 그 테마주를 살펴보려면 과연 추석 이전에는 어떤 테마주들이 시장의 관심을 끌어들였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것이 우선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추석 이전의 시장 테마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간편 모바일 결제주가 시장의 한 축, 내지 한 테마의 중심축을 자리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폭스바겐 이슈, 폭스바겐 사태 영향으로 인한 반사이익, 결국에는 2차전지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 내 관심을 이끌었던 주요 테마 중에 하나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 부분들 일단 이번 주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하지만 간편 모바일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 부분 상승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영역에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전기차, 2차전지와 관련된 부분은 폭스바겐 이슈가 계속되는 이상 시장 내에서는 계속되는 디젤차, 환경과 관련된 디젤차에 대한 어떤 그 테마, 내지는 어떤 그 관심주 찾기가 활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차 전지 계속해서 그 중심축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추석 이후에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중국, 국경절 연휴. 지난 추석 연휴에도 중국인들이 국내에 여행객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부분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백화점도 그렇고요. 면세점도 그렇고. 시내를 가보면 중국인들 일색이었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좀 확인을 드려보고요. 이런 부분들 중국과 관련된 중국 여행객들과 관련된 소비 관련주들 관심군 특히나 테마 새로운 테마로 생각을 하시고 좀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오늘 특히나 시장 내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종목 업종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자동차주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복합적으로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에는 첫 번째가 폭스바겐 이슈에 따른 현대차의 반사익 영향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아직 명확하게 서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 지난 이제 그 추석 연휴 기간 중에 현대차에서의 자발적인 57만 대 미국 내에서 자발적인 리콜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현대차 입장에서 긍정적인 뉴스일지 부정적인 뉴스일지 시장의 판단 어떻게 내릴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중국에서의 소비세 인하와 관련 자동차 소비세 인하와 관련된 현대 기아차로의 어떤 그 영향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일단은 자동차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인 특히나 대형주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소비재 오늘 같은 경우 중국 소비재와 정책 수혜주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이끌고 가자라는 그런 부분들 특히나 중국 소비자와 관련된 부분들 오늘 전체적인 그 추석 연휴 기간 글로벌 증시의 혼란스러운 상황들 우리 시장 일단 갭 하락해서 시작될 가능성 좀 커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빠지지 않고 버텨주는 종목들 버텨주는 종목군들 업종군들이 결국에는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업종군이다라는 그런 부분도 한번 힌트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중국 소비 테마주에 더해서 자동차주까지 관심 많이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내 시장 전략까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연휴 기간 동안 세계 시장이 꽤 많이 흔들렸습니다. 미국 시장이 월요일에 특히 많이 빠졌고요. 일본 시장도 어제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연휴를 마치고 나니까 이렇게 더 어려운 대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이런 시장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추석 연휴 이후에 이제 주식시장의 상당히 흐름들이 중요해진 그런 부분이었고 어차피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말씀 좀 드렸지만 어찌됐건 박스권의 연속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지난주 내내 이제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이 1930포인트, 우리 시장의 1차적인 저점 라인들에 대한 지지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1930포인트를 이탈하게 된다면 단기적인 시장 충격은
전저점 부근까지 열어둬야 된다라고 일단은 지난주 후반 들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좀 드렸는데 현재 구간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악재를 글로벌적으로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는 어떤 그런 시장에서 우리 시장의 방어적인 측면들이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11월의 블랙프라이데이부터 크리스마스까지의 어떤 그런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흐름들 자 그리고 폭스바겐의 방사효과로 나올 수 있는 자동차주들 그래서 이제 지난주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전차 군단의 흐름들이 현재 시장에 상당히 좀 방패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글쎄요 일단 그동안에 글로벌 증시의 하락적인 부분들이 너무 이제 사실 뭐 강하게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지지 라인들에 대한 저점 유지 여부 그리고 오늘 이제 출발 상황이 마이너스 한 1% 정도 급락 출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일단 1930포인트 종가상 지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반등 번역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글로벌 증시 하락에 있어서 우리 지수는 이번 하락 파동에 있어서 지지 여부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전저점까지 급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저점을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시가와 저점 그리고 종가가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뉴욕 쪽에서는 뭐 힐러리 대선 후보의 미국의 어떤 약값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제약가요의 어떤 그런 하락의 연속성을 가지고 급락을 좀 하면서 추석 이후에 이제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좀 출렁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다우 지수 어떤 그런 하락의 급락의 연속성을 멈춤이 좀 나와주게 되면서 어느 정도 16,000포인트를 지금 다우 지수는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상승마감을 한 상황에서 좀 알 수 있듯이 우리 지수 또한 어떤 그런 전략 후강으로 나올 가능성이 일단 충분히 열려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지수 저점이 그만큼 어떤 그런 중요하고 이번 하락 파동에 대한 상황들 그러니까 시황 전체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들 상황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장도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이제 중국장도 이제 지수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죠. 박스권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 우리 정시도 박스권의 모습으로 지속 예측을 좀 해드렸었고 중국장도 이번에 금리 인상의 가능성에 대해서 10월보다는 12월에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결국에는 그 전까지의 글로벌 증시 전체적인 상황이 호재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 말씀을 좀 드렸던 그 부분이었는데 자 중국장 같은 경우도 2,800포인트를 저점으로 해서 박스권을 예측을 좀 해드렸던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이번 장에서 지지를 지속적으로 해주면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확실하게 지켜줘야 우리 전체의 약속으로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점 참고를 좀 하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2,800포인트에 대한 저점 중국 증시 잡아주는지 출발 상황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어떤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추석 연휴 전에 이제 글로벌 증시 흐름 자체는 상당히 안 좋고 하락의 연속 파동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간밤에 마감한 글로벌 증시 그나마 전일보다는 양호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마감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오늘 급락 출발을 하게 되더라도 전략 후방으로 될 수 있다는 점. 결국 이제 추석 전에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그런 것이 193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고 저점을 1932포인트, 2포인트 차이로 지지를 해줬던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오늘도 반드시 지지를 해주면서 이겨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신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방미를 좀 하시면서 반기문 총재분을 좀 만나고 오셨는데 그 사이를 틈타서 여당과 야당이 어떤 그런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국민공천제를 시작을 해서 이제 본격적인 총선 구도로 추석 이후에 진입을 하는 그런 시기로 하는 시기로 나온 그런 상황인데 자 결국 이제 하반기 이슈들 그리 크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추석 이전에 움직인 반기문 관련주들 뭐 보성 파워텍을 대장으로 해서 뭐 CCS라든지 관련 종목군들 정치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대한 이슈가 지속 정치권에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재료로서 어떤 그런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여야 관련된 관련주들 움직임 또한 뜨거운 어떤 경쟁에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 뭐 반기문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는 뭐 보석포화테, 뭐 김우성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는 뭐 NK를 대장으로 해서 대원전선 이런 종목군들, 관련된 또 문재인 관련주들 뭐 뉴이버텍, 위노바 이런 종목군들 시장에 이제 주도주가 없고 제일 없는 그런 상황에서 총선 관련된 테마성 종목들에 대한 상승세 또한 예측할 수 없게 상승할 수 있는 상황들이 현재 총선을 앞두고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염두를 해주시면서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코스닥 시장 폭락으로 인해서 전 종목들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하락 자체가 연속성을 가질지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지지라인이고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일단 상승 출발하든 말든 하락 출발을 하든 말든 크게 개의치 마시고 오늘 하루는 관망하시면서 중국 증시와 1930포인트 종가상 지지 여부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면서 보유주 위주로 체크하시는 하루 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학과 각도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 1930포인트 지지 여부 그리고 상해종합지수 2800포인트 지지 여부까지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 현명한 시장 대처 방법 알아봤고요. 자, 출발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